예, 128페이지 경매입니다. 경매가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데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인데 이걸 한 문제 보고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는 128페이지 임의경매, 강제경매 있는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임의경매, 강제경매가 있다면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입니다. 어느 게 돈 받기가 더 쉬울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임의경매가 더 쉽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물권만 있으면 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이런 담보물권만 쓸 전세권 등만 있으면 되고 강제경매는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한이 이게 강제집행을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 안 준다고 돈 남의 집에 빌려준 집에 가서 빼앗아 오면 안 되죠. 그건 강제집행을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만이 할 수 있고 개인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를 하려면 집행권은 있어야 되고 대표적인 집행권은이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판결문이 집행권은입니다. 담보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안 내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그냥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은 주인이 돈 안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묻는데 참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돈을 당장 안 돌려준다. 그래서 많은 그 사고가 나는데 돈 안 돌려주니까 돌려준다는 말만 믿고 다른 집을 먼저 구해버리거나 또는 다른 집을 사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주인이 돈을 안 내주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다른 데 돈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부터 팔고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이 세를 살고 있으면 집이 나가고 주인한테 계약금조로 그 세입자한테 받은 거 다른 데가 집어들라고 계약금을 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데 긁고 사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주인이 돈 안 내주면 이게 소송해가지고 판결문 받아가지고 경매 넘기려면 1년 넘게 걸려요. 최소 1년 넘게 걸리죠. 이게 소송 판결문 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그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집행해서 환가해가지고 현금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넘게 걸려요. 그럼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면 차라리 웬만하면 합의해가지고 주인한테 받아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이게 소송이라는 거는 최후에 해야지 너무 소송을 남발하면 세 번만 소송에 휘말리면 살면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곤해. 세 번을 만약에 대법원까지 소송한다고 하면 10년을 소송에 매달려야 돼요. 인생 60년, 70년 인생 중에서. 대법원 판결 받으려면 3년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권이 임차권보다 유리한 점은 이거 바로 경매, 임의경매 신청권, 전전세권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경매 넘어갔을 때 배당받는 순서에 있어서는 오히려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전세권자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 받으면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이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129페이지 이제 권리분석 그 밑에 박스에 소재주의, 인수주의 이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이때까지 나왔던 거 이게 처음에 9회 때 처음 출제됐었는데요. 9회 때 1997년도 처음으로 경매가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권리분석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소재주의가 있고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무조건 소재되는 것,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
경매 넘어가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경매 넘어가면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 말소, 삭제된다, 소재된다 같은 말이죠. 손톱 소재한다, 깨끗하게 지워진다. 그 다음에 인수되는 것, 경매 넘어가도 그대로 매수인이, 즉 낙찰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예고등기가 있는데 예고등기는 등기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종전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종전규정에 따라서 인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해가지고 돈 벌려면 등기부에 이렇게 안, 이건 안전하겠죠. 다 없어지니까 이건 위험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걸 선택해야 됩니까? 안전한 걸 선택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부동산 학개론의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한다고 돼 있죠. 위험한 걸 해야 위험한 거 이거는 사람들이 유치권이 성립 거기에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면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보고 응찰을 안 한다고 입찰을 안 한다고요. 매수 신청을 안 한다고요. 그럼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 자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 안전한 거는 경매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는 서로 낙찰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안전한 것들은 오히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금매물 소개받는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예, 무조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 이것을 말소 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권리.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런 것들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있어서는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즉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최선순위 세입자는 인수되는데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자는 아무리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세입자들은 보면 거의 다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세입자의 85% 이상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떼인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가면 다 배당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중 가장 안전한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9회 때.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답이 뭐였느냐 하면 가장 위험한 것은 안전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5번 최선순위 다수의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전입신고만 하고 이사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이 사람 다수 여러 명 있으면 이 사람 보증금 다 내줘야 되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함정이었어요. 합정일자 안 받았으니까 우선 면제권이 없으니까 이거는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은 없지만 배당은 못 받지만 안 나갈 수가 있잖아요. 낙찰받은 사람한테 나는 2년 동안 다 살고 당신한테 돈 받아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해요. 확정일자 안 받아도 최선순위의 임차인이 있다면.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이거 임야 같은 거 낙찰받아도 그 산에 묘 있는 것들 이거 강제로 이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묘들 경매로 낙찰받아도 이는 위험합니다. 인수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인수되냐면 이런 게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물권이에요. 세 개 다 물권인데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배당을 못 받는데 물권을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수된다. 떠안아야 된다. 즉 낙찰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경매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 경매 절차는 여러분들이 낮에 시간 날 때 인터넷에 대부분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며칠 날 경매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직접 그 절차를 법정에 가서 한번 쳐다보고 있으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9회 때 이 경매 절차가 9회 때 나오고 20년 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예요. 법조문에 반드시 이렇게 그 가운데 보면 현장답사라고 나와 있는데 법조문에 현장답사를 갔다 와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죠, 그런 법은? 그 현실적인 절차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20년 전에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현장답사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따지면 법은 없거든요. 그냥 그래도 현장은 가봐야 되겠죠. 현장에 가보고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알아봐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인 절차지 이게 법조문에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조문에 반드시 현장답사 갔다 온 사람만 매각길에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뭐 위험하게 그냥 대충 낙찰받으려면은 뭐 현장 안 가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책임은 낙찰받은 사람이 다 져야 됩니다.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전답 농지라고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답이라고 돼 있는데 논이라고 돼 있는데 가보니까 저수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수지여가지고 나중에 농사 못 지어도 자기 책임져야 된다고, 낙찰받은 사람이 현장답사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장답사 해야 됩니다. 130페이지 맨 위에 박스를 보면 경매 절차 양가로 3번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돈 받을 사람이. 그러면 이때 신청할 때 경매 비용을 예납해야 됩니다. 미리 한 1% 정도 내야 됩니다. 그 몇 퍼센트인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3억짜리 경매 넘기려면 한 3,400만 원 미리 내야 돼요. 경매 집행 비용, 송달료라든지 이런 걸 미리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합니다. 법원에서 다 하니까 이거는 사실 개업공개사가 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경매 준비는.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고지 알려줍니다. 그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면 당신 집 누가 경매 신청했다 이렇게 하면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저 누나도 돈 못, 10년 동안 못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해버리가지고 송달이 되니까 바로 연락 왔더라고. 원금만 갚을 테니까 경매 취하해달라. 그래서 그 원금만 받고 취하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실수를 한 거는 그 경매 비용을 제가 예납을 했거든요. 누나 걸 대신. 그러니까 그 예납한 거는 받지도 않고 취하를 해줘버렸어요. 그럼 손해봤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갚더라고요. 이게 송달이 되면 당신 집 경매 넘어간다 이렇게 알려주면. 근데 돈이 진짜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송달이 돼도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공공기관의 채권 통지 최고를 합니다. 즉 세무서에 세금 받을 거 있으면 교부 신청을 하라고 하죠. 세금은 교부 신청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은 배당 요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조사, 현장조사 명령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 명령을 해서 평가액을 참조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하는 이 경매는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제한 경쟁 매매. 즉 완전 자유 경쟁 매매라고 하면 시세 10억짜리 부동산이 경매 나왔는데 3명이 입찰을 했는데 한 명이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3명이 써냈으면 10억짜리라도 최고 높게 써낸 3천만 원 써낸 사람한테 팔아야 그게 완전 자유 경쟁 매매죠. 근데 제한 경쟁 매매라는 건 뭐냐면 최저 매각가격, 자 이거 10억부터 시작합니다 하면 10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 거죠. 그 10억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됐다 하고 그러면 다시 가격을 깎아줍니다. 뭐 8억이나 7억 20% 또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30%를 깎아준 상태에서 다시 매각을 실시합니다. 또 유찰되면 또 전차 매각 가격에서 10%, 30%에서 2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만약에 1억이면 유찰되면 여기에서 서울 경기는 20% 깎아줍니다. 인천, 대전, 강원도, 대구 이런 데는 30% 깎아줍니다. 그럼 20% 깎아주면 8천만 원이 되고 또 여기에서 유찰되면 여기 6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첫 최저 매각 가격에서 20%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를 깎아줘요. 그러면 8864, 6억 4천, 그 다음에 4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 깎아주면 5,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경매가 많이 깎아주고 공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이 공매됐잖아요. 100, 뭐 2억인가 3억이었는데 계산하기 쉽게 100억이라고 보고요. 100억인데 이건 한번 유찰되면 어떻게 됐냐면 90억, 그 다음에는 80억, 70억, 60억, 50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6회차 공매에서 51억인가 낙찰됐어요. 그 50억에 낙찰됐다고 보면 6회차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근데 6회차가 걸린데 6개월 걸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두 달도 안 걸렸어요. 공매는 일주일도 안 걸려요. 다시 공매 실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공매는 빨리빨리 한다고요? 근데 경매는 한번 유찰되면 한 달 이상 걸려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 대신에 깎아주는 폭이 더 크지요? 자, 그래서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깎아줍니다.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근데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에서 10%씩 깎아줍니다.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이거는 경매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 공고를 합니다. 최초 입찰 기일은 공고일로부터 2주 후로 정한다. 왜냐하면 오늘 공고해놓고 내일 경매한다 해버리면 현장 답사해볼 시간도 없잖아요. 권리 분석해볼 시간도. 최소 2주 정도 기간을 줘야 됩니다. 법원 게시판 최초 경매 기일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공고한다. 시험에는 물론 안 나오겠지만 이게 최초 매각 기일 공고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는 거 이거는 정말 적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해봐야 왜냐하면 신문에 매각 공고 보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초 입찰 공고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 않아요. 시세하고 똑같아요. 그럼 아무도 입찰에 참여 안 해요. 한번 유찰되고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좀 잘못됐어요. 일본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저 매각 가격의 80%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다 보니까 처음에 한번 유찰될 때까지 다 기다린다고요. 그 첫 매각 공고를 신문에 공고하는데 그 공고료를 얼마 받느냐 하면 한 건에 20만 원씩 떼요. 그럼 100건을 공고하거든요. 100건 공고하면 얼마예요? 신문 광고료가 2천만 원이죠. 그럼 신문사에 2천만 원에 광고 내면 신문사에서는 1천만 원 또 경매계에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경매계 직원들은 그거 가지고 회식하고 같이 써버리면 처벌받기 힘들잖아요. 경매계 있는 지금 모두 다 쓰는데 모두 다 처벌하고 모두 다 옷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혼자만 다 먹어버리면 옆에서 누가 민원 제기할 수 있겠죠. 주 회장이 혼자 다 먹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 없는 짓인데 어쨌든 지금은 그 신문에 보시면 매각 공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최초 매각길만 공고하니까 유찰된 거는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유찰된 거 알아보려면 우리 사설 경매정보지나
또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자료 열람인데 민사과에 가면 입찰기일 일주일 전부터 빛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먼저 공부를 열람해보고 뭐 예를 들면 대항력 주장하는 임차인 있음,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이런 게 적혀져 있다고요. 그런 게 적혀져 있으면 사람들 입찰을 거의 안 하려고 하겠죠. 깨끗한 거, 이거 안전한 걸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돈 벌려면 그렇게 위험한데, 남들이 볼 때는 위험한데 내가 볼 때는 위험하지 않다, 지금 가짜 임차인이다 이런 게 확신이 서면 입찰을 혼자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지금까지는 예고등기였습니다. 예고등기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높은 게 뭐냐면은 분묘기지권이었어요. 분묘기지권, 흑염소, 양평의 흑염소 분묘기지권 이렇게 인터넷 치보면 나와 있어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요. 묘 여러 개 있는 거, 거기 염소 풀어가지고 묘 다 이장하게 만들어가지고 몇 억이 아니라 몇백억 벌었다고 나와 있어요. 문중 땅을 수십만 평을 싸게 낙찰받아가지고 그 묘가 50기가 있는 걸 다 이장시켜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다. 인터넷 해보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고, 현장 답사는 법에 현장 답사라는 말은 없다고 했죠. 그러나 현장에 가서 이게 만약에 내가 1억에 낙찰받으면 얼마에 팔 수 있는가. 그래서 중개사무소 하면 손님들이 와가지고 101동 706호 시세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경매에 입찰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데 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뭐 제가 그 뭐 그냥 그럼 낙찰받으면 저한테 팔아달라고 내놓으세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 경매 낙찰받으려고 한다, 뭐 그냥 바른대로 말하면 되죠. 거짓말, 거의 다 근데 거짓말 하더라고. 자기가 살 것처럼, 그냥 살 것 같으면 그냥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몇 동, 몇 호 이렇게 특정하는 거는 보통 사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이 아파트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럼 이 아파트 얼마입니까? 하면 그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1억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전망이 좋은 동하고 또 로얄층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1층하고 다르죠. 그리고 또 아파트도 요즘은 1층이라도 저도 잘못 들어가가지고 파는데 한 6년 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1층이라고 그냥 입주할 때 들어갔어요. 마지막 회사 보유분 남았다고. 근데 1층인데 앞에서 보면 1층인데 이게 경사, 이게 산에다 산에 깎아 지어 놓으니까 뒤에서 보면 지하예요, 지하. 그러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 로얄층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경사도에 지어 놓으니까 뒤쪽에서 보면 지하더라고요, 아파트라도. 또 한 번은 그 조합,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2층까지를 그냥 필로티 구조로 해놨어요. 그래서 1층이 앞에서 보면 3층이고 뒤에서 보면 1층이에요. 제가 3층에 살았었는데 앞에서 보면 5층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서 보면 3층이라도 산이어가지고 지하처럼 보여요. 3층인데도, 5층 높인데도. 그러니까 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답사하고 나서 경매 실시, 매각기일 날 경매 실시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법원에 구경하러 가면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경매 매각기일 날 경매 실시를 하면 집행관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법정이 우리 강의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탁을 이걸 법대라고 그래요. 그 법정이란 법대라고 하고요. 집행관이 저처럼 마이크 들고 주의사항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각 그 입찰표를 꽂히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이런 거 주의사항 한 15분 읽어요. 그러면 사람들 처음에 많이 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10시부터 시작하면? 예, 교육받는 사람들만 와 있어요. 어디 교육 실습생들만 와서 듣고 있고 나머지 입찰에 참여할 사람은 다 끝나고 나면 10시 반이나 되면 옵니다. 왜? 11시까지, 11시 10분에 개찰을 하거든요. 그게 실시하고 나서 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딱 11시에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더 지나가지고 11시 10분에 개찰 봉투를 뜯어요. 이게 법대 앞에 보면 투표함처럼 있어요. 투명하게 된 플라스틱 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투표소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옆에 그 기표하는 것처럼 이게 커튼 쳐져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입찰표 금액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입찰표하고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하고 두 개를 그 입찰 봉투 노란 대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반으로 접어 가지고 여기다 함에 넣으면 11시 10분에 집행관이 봉투 뜯어 가지고 누가 얼마 써냈는지 불러요. 그래 가지고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 2등한 사람을 차순위 매수신고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입찰자가 1등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1등한 사람들끼리만 추가 입찰을 합니다. 또 추가 입찰을 했는데 2명 이상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1등이 2명 이상 나오면 추첨합니다. 실제 법정에 몇 번 가보니까 금방 이게 동점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 격언에 뒤에 숫자를 무겁게 적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동점자가 나오는 게 어때? 왜 나왔냐면 둘 다 1억, 2억 이렇게 적어가지고 동점자 나왔어요. 그럼 2억 99,990원 이렇게 적었으면 9만원 더 내가지고 1등 했겠죠. 그 뒤에 숫자를 무겁게 적는 게 좋아. 000, 1억, 2억, 3억 이렇게 적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는 그런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 그 다음에 매각 허부 결정 선고인데 매각 결정길이라고 하는데요. 매각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매각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허가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대금 납부 기한입니다. 기일인, 옛날에는 기일이었는데 지금은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금 납부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오늘 며칠입니까? 26일요? 7일? 27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옛날에는 딱 정해진 27일만 돈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27일 날 돈 낸다고 하면 그 전에 은행 대출 다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하면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27일까지 돈 내면 되니까 미리 돈 내버리면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매수인이 신속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금 납부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대금 납부하는 순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민법 187조가 적용됩니다. 만약 대금 납부를 안 하면 재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 위에 새매각이 있는데요. 새매각하고 재매각하고 새매각하고 재매각하고 가장 큰 차이점, 유찰되어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새매각. 예, 재매각은 잔금을 미납,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실시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유찰되어서 새매각하면 가격을 깎아줍니다. 근데 잔금 납부하지 않아서 재매각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최저 매각가가 1억이 있었으면 1억을 써내놓고 잔금만 안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재매각은, 새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정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소에 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인도, 명도를 받습니다. 점유자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6개월이 지나버리면 명도 소송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유치권자, 분묘기지권자 이런 사람하고 다툴려면 명도 소송 또는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명도, 인도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명도는 주로 건물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즉 명도라는 말은 깨끗하게 비워주고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우리 학원 건물을 명도 소송해버리면 이게 의자도 다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명도 깨끗하게 비워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인도 청구 소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건물은 명도 소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이게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입니다. 공매는 명도 소송밖에 없고 인도 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인도 명령은 간편하다고요. 판사에게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 명령서 교부해주면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명도 소송은 소송하려면 또 2, 3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 기간이 판결문 받는데 또 그 소송 비용도 2, 300만 이상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에는 세입자들 명도 소송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사비 2, 300만 원 주고라도 빨리 내보냈다고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곧바로 정당한 근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비를 요즘은 50만 원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인도 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인부들 와가지고 용역들 뭐 지금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 용역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용역들이 와서 물건 끄집어내면 일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 일당이 거의 50만 원 이상은 들어가요. 인부들 몇 명 오면.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이사비를 한 50만 원 주고 합의를 합니다. 나가라고. 그 세입자들도 명도 소송하고 명도 소송 당하거나 인도 명령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사비 받고 조용히 이사 나가는 게 서로가 좋은 거죠. 그 공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집이 50억까지 떨어진 이유가 명도 소송하기가 힘들다. 명도 받기가 힘들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기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경매 절차 중 주요 내용입니다. 맨 위에 배당 요구의 종기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내로 정하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한다.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한다. 밑줄 치십시오. 옛날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했습니다.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최선순위 세입자나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입찰표를 적을 때 배당 요구를 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도록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했다고. 옛날에는 매각 허가 결정길이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할지 대항력을 주장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 매수인 입장에서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법조문에서는 매수인이라고 하면 일반 매매에서 매수인인지 경매에서 매수인인지 헷갈리니까 제가 편의상 낙찰자, 경락인, 매수인 다 같은 말입니다. 낙찰받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최선순위 임차권이 배당 요구 안 하면 이 사람들 보증금 다 내줘야 되잖아요.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금에서 배당받아가지고 가죠.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당 요구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죠. 하면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배당에서 금에서 무조건 배당 다 받아가니까. 임차인은 배당 요구해서 배당 못 받으면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물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정일자 받았다면 배당을 다 받겠죠? 확정일자 안 받았다면 다 못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했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따라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매각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매각 방식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호가 경매. 호가 불을 호자 가격 가짜 가격을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경매입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하우마치 경매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경매 얼마부터 시작하겠다. 6시 내고 행인데 봐도 나오던데 뭐 수산물 시장에서 자 만 원부터 11,000원 12,000원 옆에서 13,000원 이렇게 올려가는 방식이죠. 서로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 호가 경매. 그 다음에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개가 있습니다. 기간 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호가 경매를 안 합니다. 이거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만 하는데 법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매각 방식이 두 가지 다 X로 출제됐습니다. 호가 경매까지 세 가지입니다. 원래 기일 입찰만 했었는데 두 가지가 호가 경매는 삭제됐다가 다시 경매법에서 있던 게 민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가 민사집행법에서 부활했습니다. 기간 입찰은 새로 신설됐고요.
호가경매와 기립찰은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회 입찰을 하더라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없죠. 오전에 유찰되는데 오후에 또 같은 가격으로 하면 아무도 입찰에 참여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천안지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대전에 거주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물건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찰표를 집행관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써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모여서 하면 막 사람들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하면 아 이거 누군가 높게 써내겠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뭐 누가 얼마 써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은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99.99%가 기입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의 일부 지방법원에서 기간 입찰을 금액이 큰 거 10억 넘는 건들 이런 것들은 기간 입찰을 현재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매각 방식은 세 가지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 소유자 빚 갚을 사람이 빚은 안 갚고 자기가 낙찰받겠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재매각에 있어서 전 매수인.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 매수인이 입찰자, 낙찰자를 매수인이라 부른다 했어요. 경매에서. 그럼 재매각은 왜 재매각 됐어요? 지금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가지고 재매각 된 거잖아요. 그 재매각 절차에 또 전 매수인이 입찰에 참여하겠다 하면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잔금을 안 내가지고 지금 다시 재매각 하는데 또 재매각이 참여해가지고 또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경매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입니다. 집행관, 그 다음에 법관, 그 다음에 직원들, 마지막 F에 보니까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이거는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 유찰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고 했습니다. 132페이지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자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수기회를 주고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번에 보니까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 왜냐하면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유자들끼리 먼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버리면 맨날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으면. 4번 차순위 매수 신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9회 때 나왔네. 니언에 보니까 자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니언. 이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어떻게 출제됐냐면 사례 중심으로 나왔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적어낸 금액, 입찰한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2,500만 원을. 그러나 지금은 보증금이 뭐라고 했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2천만 원만 보증금을 내면 되고 그러면 잔금이 얼마 남았어요? 2억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인 2등이 되려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왜 2등 차순위를 뽑느냐 하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는 경우는 재매각을 실시하는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2억 3천 써냈으면 2억 3천에 팔아도 2천만 원 이거는 안 돌려주거든요. 보증금 떼먹습니다.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1등이 내놓은 2천만 원하고 2등이 산 금액 2억 3천만 원 두 개 합하면 1등이 2억 5천에 산 금액과 똑같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수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5번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입니다. 즉시 항고하려면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즉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배당재단에 편입되어 배당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하는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이었는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면 보증금은 얼마 내냐면 최저 매각 가격이 10%인 900만 원을 내고 잔금이 9,1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려면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쓰는 사람이 되겠죠. 자, 1억에 매각 허가 결정을 했는데 이게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항고를 하려면 항고 보증금은 이 매각 대금 1억의 10%인 1천만 원을 내야 된다. 1천만 원을 내놨다가 채무자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이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이 연 15%입니다. 연 15%. 1억의 연 15%면 1년에 1,500만 원이고 1,5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은 하루 이자가 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한 4만 원 정도 되려나? 이건 계산해보면 되겠죠. 계산하기 쉽게 4만 원만 합시다. 4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요. 4만 원만 하면은 고등법원까지 이 신청 항고를 하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하면 다시 재판하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령 3개월이라고 한다면 90일이 걸렸다면 이자가 4,9,36, 360만 원 이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내놓은 돈에다가 이자 360만 원 빼고 나머지 640만 원만 돌려줍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아예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아까 대금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자, 132페이지 맨 밑에 그 배당 순위도 시험에 이때까지 두 번 출제됐습니다. 30번 시험 봐가지고 두 번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 경매하려면 꼭 알아야 돼. 영순위 가장 먼저 배당받는 게 경매 집행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한 청구 채권 비용상한 청구 채권액입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그 다음에 임차권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런 게 최우선 면제입니다. 소위 최우선 면제 1순위.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중 당해세입니다. 경매 목적 부동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당해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납부하는 조세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다. 세법에 그런 거 배우셨죠? 보통징수하는 것만,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만 당해세가 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건 신고 납부하잖아요. 이런 건 당해세 될 수 없다. 세법에서 공부했죠? 세법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이거 당해세 되는 거 안 되는 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것은 당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가 우리나라에 25개 조세가 있잖아요. 국세가 14개, 지방세 11개. 그 14개 중에서는 관세는 하나 있습니다. 관세 빼면 뭐 13개인데요. 관세도 국세죠. 관세. 수입,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할 때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래 수출할 때도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하는 것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수출하는 것은 부과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세금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데, 간접세는 굉장히 비싸요. 직접세는 싸요. 세금이. 간접세가 뭐냐면, 우리 휘발유세는 3분의 2가 세금이래. 휘발유세. 경유는 2분의 1이 세금이고요. 그래서 휘발유가 우리나라는 더 비싸죠. 외국 가니까, 유럽이나 미국 가니까 경유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원가는 경유가 비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휘발유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경유는 우리나라 영세 상인들이 트럭 가지고 장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 더 세금을 더 싸게 해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3분의 2가 세금이라고 하면 우리 집 사면 취득세가 집값의 3분의 2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직접세잖아요. 그 직접세라는 것은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똑같은 걸 직접세라고 하죠. 간접세는 세 부담하는 사람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만 원짜리 사 먹으면 만천 원짜리 사면 만천 원이 그 부가가치세잖아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마트 주인이 내잖아요. 돈은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담배세 이런 거 엄청나게 간접세가 비싼 거예요. 지금 국가에 충성하는 분들이죠.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는 분들 세금이 거의 3분의 2예요. 담배 5천 원짜리 세금이 거의 한 4천 원 가까이 돼요. 집 10억짜리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담배 매일 한 값이 피는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낸대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1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 100만 원 세금 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막 짜증내고 조세장이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있죠. 담배도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담배 사면서 자기가 세금 내는데 직접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인한테 상가 주인한테 주면은 가게 주인한테 주면 가게 주인이 내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조세정의가 실현되려면은 직접세가 더 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조세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순위 봤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뭐냐면 담보물권, 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그 다음에 조세채권, 예, 법정기일에 따라서 당해세 빼고 나머지 조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앞서 있으면 세금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3순위는 물권인데 물권이 아니라도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나 세금은 물권하고 똑같다고 순서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으면 세금보다 확정일자가 먼저면 확정일자 보증금이 먼저 배당받고요. 세금은 법정기일이 먼저 있으면 세금 먼저 배당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순위가 일반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 월급을 먼저 배당해 줍니다. 월급을. 물건 다음에는. 그 다음에 6순위가 뭐냐 하면은 조세채권, 후순위 조세채권. 7순위가 4대 보험료, 각종 공과금이고요. 8순위가 일반 채권입니다. 8순위까지 거의 돌아갈 게 없겠죠? 거의 물건도 다 못 받아갑니다. 물건 중에서 후순위 물건을 서브 프라임 모기지 노지라고 하잖아요. 후순위 물건, 비우량 채권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양가 5번 민사집행법의 주요 개정 내용 여기에서 아마 시험에 앞에 했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양가 5번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아직도 다 못 풀으셨으면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